네, 안녕하세요. 엉클지 뮤직의 엉클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상당히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매주 출연 중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운동도 할 겸, 운동도 하고 하모니카도 가져오면서 같이 연습도 하고 일석이조로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일단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네. 네. 뭐 좋습니다. 너무 상쾌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아, 제가 하모니카 레슨을 하기 전에 제가 시키 하모니카 사라고 했잖아요. 자, 시키 하모니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시키 하모니카 하는데 블루스 하모니카. 네, 블루스 하모니카. 호너로 잘 사셨어요. 제가 뭐 호너에 뭐 그 뭐 연주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번 불다 보니까 호너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모니카는 독일제 호너가 있고 일본제 스즈키. 그 다음에 그 우리 또 저 절친이신 저 남궁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미화 하모니카 있어요. 국산. 아, 아. 예. 그 다음. 하모니카 있어요? 그 저 남궁 대표가 그 미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미화 아, 하모니카라고. 약간. 네, 국산 뭐 좋긴 좋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이 독일제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본제는 따라왔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이거 안 쓰시잖아요. 저요? 네. 저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저 이거 있잖아요. 25년 썼어요. 어나더원 있잖아요. 아, 다 독일제예요. 아, 그것도. 네, 오너. 네. 그래서. 이게. 네. 더 안 좋은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호너. 전 호너만. 근데 이거 평소에 안 쓰잖아요. 평소에? 다른 거 쓰잖아요. 아! 그거. 이거 잃어버렸다면서. 아, 잃어버린 거. 야, 눈썰미 장난 아니네. 어떻게 딱 알아채네. 야. 잃어버렸으니까. 그때 네, 네. 지난주에 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호너 제품입니다. 아, 그것도 호너. 네, 근데 다른 시리즈예요. 아, 시리즈가. 네. 아, 어쨌든 알아주시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는? 아, 이게 좀 더 비싸요. 이게 나무 재질이고요. 아, 나무 제가 재질. 지난주에 가져온 그거는 플라스틱 그 바디거든요. 아. 이거 나무 바디인데. 그래서 아니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25년, 제가 27년 벌었거든요. 네. 와, 끔찍하죠. 어. 아, 근데 여기가. 네. 이거 주로 3, 4번을 많이 불었네요. 맞죠? 네. 여기. 3, 4번을. 여기 3, 4번. 탔어. 양치전 안 하고 불었나요? 아이, 그게,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네. 아, 하모니카 불 때는 항상 네. 입을 청결하게 하게 부셔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왜 탔지? 저는 하모니카 때문에. 열기가. 그렇죠. 하도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저 한 하루에도 양치전 5번 하는 것 같아요. 아, 가무지 걸리려고. 뭐, 그것 때문에 아닌데. 여하튼. 되게 항상 뭐 평소에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청결하게 안 하면 하모니카 금방 고장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본론 돌아가서 뭐 제가 뭐 그쪽 회사랑 연줄이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독일제 이 호너를 권장드립니다. 호너. 네, 그래서 시키 하모니카가 특히 중요해요. 호너. 예, 호너. 예, 네, 호너고. 제가 항상 그 이 인트로를 할 때 이게 개 이름이 뭐야 이건? 아, 제가 개 이름은 잘 모르고요. 오, 와 되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밴딩을 넣어줘야 돼. 아니야. 자, 다시. 계속 둘이 마시는 건 계속 유지하고요. 좁혀주세요. 입술을 좁히면서 이 소리 밴딩을 해줘요. 그 하모니카 잡는 법도 이렇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뭐 좋다 이거죠. 근데 그보다는 권장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 불러요? 예, 한 번 더 밴딩을 해줘야 돼요. 밴딩. 자, 이 모양 따라주세요. 자, 최 대표님. 오. 아니, 이게, 저기, 턱은 좀 약간 고정시켜주시고. 턱을. 우오. 입을 내야지. 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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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밴딩이 뭐 이게 네, 이거 한 방에 되는 건 뭐 이거 예, 이거 예. 몇 년 만에 되셨어요? 저요? 어 저는 뭐 한 솔직히 이틀? 아니 한 2개월 된 아, 이게 안 돼서. 어, 제가 27년 전에 맨 처음에 캐나다 갔었을 때. 연세가 그렇게 많으세요? 오우. 아, 예. 뭐 초등학교 때 가셨겠죠? 아, 대학교. 아,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네. 27년 전에 대학생. 대학교 때. 네네. 네. 뭐, 하여튼 그,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그쵸, 그쵸. 그때 그 캐나다에서 처음 하모니카를 배웠을 때 그냥 유학 생활을 하니까 외롭잖아요. 뭐 하모니카 뭐 같이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다 보니까 그때 산 하모니카인가요? 아니요, 이거 그때는 20몇 년 전 아니요. 그때 많이 이제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졌죠. 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저는 그때 좀 흡수력이 비교적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이 밴딩도 한 2개월인가 그때쯤 만에 좀 터득이 좀 된 것 같고. 근데 저도 하모니카를 하면서 제가 선수라고 감히 이 명함을 못 내미는 게 이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유튜브 상에 이 메이저리그처럼 이 선수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 메이저로 비유하면은 약간 트리플 A, 더블 A, 더블 A, 네, 더블 A 정도고 선수들 진짜 이런 분들은 와, 이 기술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제가 저도 지금 많이 아직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비브라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목젖을 떨어야 돼.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스무드하게 가다가 네. 힘들죠. 힘들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네. 네. 잠깐만 여기 좀 여기 주변 사람들 소음 공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자제 좀 하시죠. 그래서 어지러워. 이게 두 가지예요. 계속 빠니까 어지럽네요. 네, 두 가지인데 이 밴딩, 비브라토. 밴딩은 더 많이 써요. 이게 밴딩이고 비브라토. 막혀. 어, 숨이 좀 차네요. 아니, 나이 드셨나요? 60대면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럴래 멀었죠. 아직은 좀 해야죠. 아니, 멀었죠. 그래서 저기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요. 두 가지. 밴딩. 비브라토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밴딩. 오케이.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딱 하나가 빠졌어요. 딱 이게 빠졌거든요.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시죠? 아이쿠. 오케이. 한 60% 했어요. 아, 한 방에 이거 노 레슨으로 한 거잖아요. 네, 노 레슨. 레슨. 예. 좀 센스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아, 본인이 너무 이게 잘 못한다 하시는데 지금 되게 센스가 있어요. 예. 되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뭐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잘하네. 그래서 요 반음 개명 다 하시네요. 저기 사람들이 좀 오니까 아, 예, 잠깐 아, 예, 쉬었다 다시 합시다. 아. 예, 화이팅. 예.